코끼리의 코는 어째서 길까요? 코끼리의 코는 아주 길어요. 그런데 옛날에는 코끼리 코가 짧았대요. 어쩌다 그렇게 길어졌을까요? 코끼리의 코가 길지 않던 옛날에 호기심 많은 아기 코끼리가 한 마리 살았어요. 아기 코끼리는 모두들 무서워하는 악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궁금했어요. 저 악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? 림포포강에 가보렴. 방울새가 가르쳐준 림포포강에 가자 물가에 통나무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. 발로 힘껏 밟았더니 통나무가 불쑥 머리를 쳐들었지요. 아기 코끼리는 깜짝 놀라서 통나무에게 물었어요. 저 악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? 악어? 악어는 바로 나다! 네? 당신이 악어라고요?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지요? 너 같은 맛있는 아기 코끼리를 먹고 살지! 하면서 악어는 아기 코끼리의 코를 덥석 물었어요. 입을 벌려! 입을 벌려! 아기 코끼리가 코를 빼내려고 엉덩이를 뒤로 쑥 내밀었어요. 하지만 악어는 절대로 아기 코끼리의 코를 놓지 않았지요. 그 사이에 아기 코끼리의 코는 쭉쭉 늘어났어요. 옆에 있던 엄마 뱀이 아기 코끼리 다리에 몸을 감고 힘껏 잡아당겼어요. 쭉 코가 빠진 순간 아기 코끼리는 쿵 하고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. 이때부터 코끼리의 코는 아주 길어졌대요.